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토요일 진행을 맡고 있는 김부궁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신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매주 토요일마다 전화 연결해서 사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이용욱 요한보스코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카엘라 자매님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미칼레 자매님. 이용욱 신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네. 자매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그, 저희 조카 때문에 이제 사연을 올리게 된 얘기인데. 네. 그, 지금까지 뭐, 너무 그 애가 아프면서 결혼까지 하게 된 데까지가 주님의 은총을 많이 받아서 감사의 네. 그 인사를 이제 사연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 네네. 네. 어떤 병을 앓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그 뭐 과정은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얘가 지금 30살 정도 됐으니까 네.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 병이 갑자기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뭐 중학교 때 그 뭐야 병이라는 게 우리가 처음 그 희귀병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렵다 해도 이제 애가 어려서 그런지 금방 또 얼마가 시간이 지나가 1년 정도 휴학을 하면서 회복이 되길래 아. 그냥 그 뒤부터는 계속 이렇게 공부에 이렇게 매진을 하고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네. 또 이제 치료는 꾸준히 약은 먹고 있었지만 정상 생활을 했는데 또다시 그 대학 4학년 때 길 가다가 또 한번 쓰러지게 되는 그 계기를 맞았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그 뭐 처음 수술할 때는 서울에서 했는데 두 번째는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네. 깨어나는데 거의 한 20일 걸렸어요. 예. 아, 병이 그래가지고 저희는 아 이게 장애가 오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몸은 괜찮고 이렇게 이제 기억 부분에 있는 해마가 약간 이상이 있어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퇴원 후에도 혼자서 바깥에는 못 나가니까 이제 이렇게 될 때까지 엄마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제 케어를 하고 그리고 혼자 내보내는 혹시나 그것도 한번 실험을 하면서 집을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그것도 일일이 다 이렇게 체크를 다 하면서 케어를 갖다가 이렇게 케어를 했습니다. 네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정도는 고쳐졌고 그래도 지금도 깜빡깜빡하고 이제 그런 거는 아직은 있어요. 예. 네네. 상당히 어머님이 옆에서 아주 바로 딱 붙어서 케어를 네. 잘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예. 이제 그러면 조카분은 30대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제 예예. 예예. 그러면 결혼도 하고 뭐 그렇게 혹시 어떻게 지금 생활은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더 이상의 집에서 케어가 좀 무리라는 걸 느끼고 이제 사실은 저도 4년 전에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조카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성당을 다니면서. 이제 그 약간의 또 도움도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반복되는 삶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동생 부부가 이제 편의점을 하나 열었어요. 얘를 위해서.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좀 익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조카를 위해서 편의점을 하면서 이제 점점 길들여 나가다가 네. 거기에서 이제 이 우리 조카가 이 십자가 이 목걸이를 하고 있고 이래 하다 보니 지금의 이제 남편을 만났어요, 신랑을. 아, 그, 네. 예, 그분도, 저기, 천주교 신자였는데. 네. 같은 그 메달을 보고는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개 반려사로 이제 됐는데 네. 며칠 전 3월 5일날 결혼식을 올렸어요. 예. 네네. 예예. 그러면 세례 받고 나서 조카분의 삶이라 이 조금은 뭐 달라진 면이 있을까요? 그 걔는 상태로 보면은 원래 또 성품이 착한 데다가 네. 또 지금 몸이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항상 해맑아요 너무. 그래서 너무 순수하고 해맑고 이래가지고 그 저희는 이 외부로부터의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게 참 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저희가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다시 발병했을 때부터는 뭐 공부가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더 문제라는 걸 느껴서 네. 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인도를 해가 왔는데 그 저는 막 그냥 그 삶에서 이렇게 이어졌으면 했는데 그 우리 동생 부부는 그래도 이제 막 결혼이라는 걸 한번 하고 가정 생활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참 이렇게 바람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운 사는 계기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금은 이제 옆에서 케어하면서 살고 있어요. 예, 예. 아직까지는 완전 독립적이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고 네. 옆에를 지금도 케어를 해주면서 그렇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헬레나 자매님이시고 네네네. 그러면은 어쨌든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하게 되면서 지금 남자친구 이제 결혼을 하게 된 사이를 만나게 된 건가요? 네네네네. 거기에 아. 계기가 돼가지고 예. 예. 그 사실 뭐 이제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서로가 알게 됐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엄마 입장에서 사실 우리 조카가 이제 자기 딸이 이런 상황이라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을 이제 자세히 했어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이 조카가 지금 한참 뭐 신혼이신 거잖아요. 네네. 네, 옆에서 부모님과 또 새로 결혼하게 된 남편 되시는 분이 조카 되시는 그 헬레나 자매를 케어를 하고 네.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네네. 네. 그 조카를 위해서 자매님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제가 100일 기도를 100일인데 우리 그 9일 기도. 네. 네. 9일 기도 네. 9일 기도를 제가 이제 맡아서 했고 뭐 화살 기도도 가끔씩 하고 예, 그 성당에 또 나가면 미사 때나 뭐 틈틈이 제가 이렇게 맨날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아. 네, 네. 예, 자매님. 네.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곧 아이에 대한 생각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사실은 네. 그 초소기관을 임신을 한 상태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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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교수기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걱정은 사실 많이 되는데 네. 뭐 아기 낳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았나 보네요. 네네네. 네. 5월 달에 아마 그럴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예. 그렇군요. 그럼 출산 후에 그 상황이 아마 많이 걱정되실 것 같은데 어떤 뭐 어떻게 아이를 돌보고 출산 후에 조카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그런 계획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혹시 뭐 좀 주변 정리가 돼 있을까요, 자매님?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올케가 이제 네. 뭐 진짜 거의 막 전담하다시피 할 거라고 이렇게 계획은 다 이렇게 잡아놓고 있으니까 막 또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이제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집도 네. 가까이 얻어가지고 이제 보살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을 하고는 있어요. 예. 네, 네. 저도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네. 그 아까 조카분 헬레나 자매님의 어떤 병이 모야모야 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저도 좀 익숙한 병은 제 개인적으로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혹시 방송 시청하신 분들도 모야모야 병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저도 좀 궁금한 것도 있어서요. 모야모야 병은 저도 정말 몰랐는데 이해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혈관병이에요, 그게. 머리에 그 뇌혈관 쪽에 문제가 생기갖고 생기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치라는 게 없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씩 가다 이쪽 그 기도 이거 사연을 들어보면 모야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몇 분을 몇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60대 되는 분도 제가 한번 들었고 이거 평생을 갖고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약간은 그때마다 제가 위안을 조금 얻은 게아 이렇게도 계속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조카가 그 병이 있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게 그 사람들 사연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끝까지 갈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위안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 동생 부부한테도 내가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가더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병을 케어하면서 뭐 이렇게 돌보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말은 했어요. 사실은 자매님, 그 헬레나 자매님이 아프고 자꾸 병이 재발하고 그런 상황은 참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고 또 주변에서 친정 어머님이 든든하게 계셔주시는 그런 상황은 참 다행이다 싶은데요, 신부님. 그렇죠. 이 자매님에게 좀 도움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쨌든 아예 제가 좀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이 프로그램 제가 진행하면서 또 많은 또 편찮으신 분들 사연을 좀 접하게 되고 저는 늘좀 같이 기도하는 입장에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조카분의 사연은 조금 더 희망적이고 또 좋은 선물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인데요. 아까 중학교 때또 처음으로 발병해서 또잘좀 괜찮아진 듯 싶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재발돼서 수술 받고 또 오랜 시간 또 누워 있다가 다시 이제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그런 덕분은 아니지만 또 주님께서 그 이후에 또 세례를 받도록 또 초대해 주셨고 그 세례에 또 응답하면서 또 좋은 지금 남편이잖아요. 조카 사이 그 남편을 좀 만나게 됐는데 우리 미칼레 자매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이런 청년은 지금 최근에 이런 청년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좀 하셨으니까 또 주님께서 천생 연분으로 맺어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좀 들어서 정말 이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그 조카 사이 분이 또 우리 조카분 헬레나 자매님께 정말 극진한 사랑으로 또 평생 발라줘로 한다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아픈 남은 인생은 주님께서 잘 이끌어 줄 거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희망을 갖고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거든요.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게 제가 동생 부부는 아직 그 천주교 입문을 안 했는데 내가 이런 모든 게 그렇군요. 다 주님의 은총이다. 이거는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고 보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깊이 생각하라고. 이게 나는 너무 감동이다면서. 뭐 저는 사실 저도 이뭐 늦게 이렇게 천주교로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저는 너무 감명을 많이 받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그냥 보통 사랑 이렇게 말하고 말았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크고 엄숙하고 너무 숭고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이제와 저도 깨달았기 때문에 진짜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느낍니다, 진짜. 네, 자매님, 이제 신부님이 기도해 주실 텐데 그 전에 혹시 이렇게 우리 조카를 위해서 또 나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이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기쁨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래, 저도 이제 이 프로에서 보면 이 아픈 그 사연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일부러 제가 이 프로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보는 이유가 약간 동병상련 그런 마음으로 그 기도도 같이 하면서 저희도 크게 이렇게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프로를 너무 사랑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이렇게 크게
나가오는가 생각합니다. 예. 아유, 네, 자매님, 네, 힘을 얻으신다니까 저희 마음도 굉장히 네. 뿌듯하고 기쁩니다. 네, 이제 자매님 또 헬레나 자매님과 조카 헬레나 자매님을 위해서 신부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자매님 함께 네. 들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기도해 주세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미카엘 자매님 고맙고요. 좀 전에 해주신 말씀이 이 기도를 부탁해 시청하신 그 다른 어려움에 빠진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이 됐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카분 또 헬레나 자매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십시오. 생명의 원천이시며 애끓는 사랑으로 인류를 돌보시는 하느님 아버지, 중학교 시절부터 모야모야병을 앓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나연 헬레나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헬레나는 보통의 청소년들과 같은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병 때문이죠. 중학교 때뇌 수술을 받았고 대학교 4학년 때 병이 재발하여 학업까지 포기하면서 건강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아름다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5월에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탄생한다고 하니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헬레나 자매의 희생을 가엾이 여기시어 앞으로의 여생은 병의 재발로 인한 불행이 사라져 아름다운 성가정을 이루며 살도록 당신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또한 새롭게 태어날 아기에게도 당신의 축복을 내려주시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 가족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최현 도미니카 자매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제 아들 최석원 페드로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골수이식을 한지 2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폐기능이 떨어져 폐이식까지 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고통만 받고 나아지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희망과 의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최석원 베드로가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더 가까이 하느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치유의 은총과 자비를 청합니다. 예, 도미니카 자매님, 우리 베드로 형제가 지금 얼마나 큰 고통과 방황 속에 있는지 저로서는 짐작조차 할순 없지만, 자매님의 이 간절한 지향을 통해 그 아픔이 매우 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어지는 고통의 시간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손마저 놓쳐버린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자매님께서 주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건강을 되찾을수록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향한 기도와 하느님 자비의 은총 덕분임을 잊지 않도록 알려주셔야 합니다. 나아지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고 아파지는 것은 하느님의 탓으로 돌리기 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면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디 아드님이 주님이 주실 은총을 당장의 고통 때문에 거부하지 않기를 주님께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귀한 아들 베드로 형제는 지금 골수이식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폐기능이 악화되어 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여 고통을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 하느님의 품을 떠나 방황의 상태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들 사람은 베드로 형제의 부모님, 주님께 기도하고 또 아들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을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위로하시고 베드로 형제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눈물로 보내는 이 가정의 생활이 온전해지기를 청하며 특별히 모든 것을 이기는 주님의 능력을 베드로 형제가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인내하고 건강을 되찾도록 주님 형제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바오로 신부입니다. 파리 97님의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제 사촌동생 도영찬의 잘못된 삶이 걱정되어 사연을 보냅니다. 사촌동생은 50살이 다 되는데도 술과 게임, 담배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다 보니 제가 조금씩 도움을 주곤 했는데 저도 형편이 어려워 계속 도와주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모부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촌동생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게도 화를 내고 막말을 합니다. 성격이 점점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 살 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면 좋겠는데 인생을 놓아버린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기도를 청합니다. 사촌동생이 하느님을 만나 올바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8297님이 사촌동생이신 도영찬 형제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도영찬 형제님은 이제 50살이 다 되었는데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타깝다 하십니다. 술과 게임 그리고 담배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 걱정이라 하시지요. 8297님은 사촌 형제로서 동생을 도와주고 싶어 그동안 도움을 주었지만요. 코로나 시절이라 8297님도 가족들 지키기에 힘든 사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도와줄 형편이 못되어 안타깝다 하십니다. 이모부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 하시지요. 나이 50에 이제는 일을 해서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처지이니 사촌동생 본인도 많이 힘들 것입니다. 가장 가깝고 늘 도와주는 사촌형제에게 이제는 화도 내고 막말을 한다니 걱정이 됩니다. 친척이라 해도 늘 참아줄 수는 없지요. 내가 한 만큼 가족이나 친척도 반응을 하겠지요. 어찌 보면 도영찬 형제님도 무언가 열심히 해보려 했지만 잘 되질 않아 힘든 순간들을 피하고자 술과 게임 그리고 담배에 더 마음을 주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요. 사실 그런 것들은 내 일을 하고 나 자신의 길을 선명히 걸어갈 때 기호식품으로 그리고 취미로 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나의 일을 찾지 못하고 술과 담배 그리고 게임에 집착하여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곁을 지켜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힘없이 지나가기보다는 이제라도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도 배워보고요. 사람들과 어울려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찾아다닌다면요. 자신도 잘 보살피고 그동안 소홀했던 부모님과 사촌 형제들에게도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겠지요. 하느님을 아직 모르고 살아가는 도영찬 형제님이 우리 신앙도 찾아 믿고 살아가면서요. 형제간의 친교 잘 이루고 행복하게 오늘 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술과 담배로 몸 아프지 않고요. 게임으로 현실에 눈 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영찬 형제님이 가족분들 곁에서 선명한 오늘을 잘 살아가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8297님이 사촌동생인 도영찬 형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생이 나이 50에도 여전히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타깝게 살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는 동생을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자신의 일을 하며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촌 형제의 바램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움과 용기 허락하여 주소서. 지나치게 많이 먹는 술과 담배 그리고 게임에 대한 마음의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대하는 마음에도 온유함을 허락해 주소서. 누구도 나를 대신해 살아줄 수는 없지요. 이 형제가 책임감 있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창호 발다살 신부입니다. 이안에스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희 이모님 정연우 율리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달 동안 감기가 낫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간암인데 손을 쓸수 없는 상태라고 하네요. 이모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을까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이모가 예수님, 성모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길 기도해 주세요. 치유의 하느님, 저희 이모가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아네스 자매님의 이모님 정연우 율리아님이 간암 진단을 받으시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하니 율리아님은 물론 가족 모두가 참으로 충격이 크고 마음이 모두 아프고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아네스 자매님의 사연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생명과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께 은총을 간절히 청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연우 율리아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해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자이신 주님, 이 아네스 자매 이모 정연우 율리아 자매가 간암 진단을 받고 큰 충격과 슬픔 속에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율리아 자매를 굽어 살피시어 그녀를 위로해 주시고 고통을 덜어주시어 자신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소서. 보호자이신 주님,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있을 정연우 율리아 자매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 친히 위로해 주시어 자비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또한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시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영복 대례사 수녀입니다. 유창영 소아대례사 자매님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 가브리엘이 청소년 시절 사고로 인해 왼쪽과 오른쪽 눈이 모두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방에서 코앞에 휴대폰을 들고 게임만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삶에 낙이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심한데 아들은 백신도 맞지 않아서 외출을 할래야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제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아픕니다. 나이 마흔이 넘도록 일도 하지 못하고 방 안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아들에게 한 줄기 빛을 밝혀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브리엘을 보시는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이 됩니다. 오랜 세월 얼마나 마음이 타셨을까요? 사고로 시력을 상했는데
더 이상 호전이 안 되었나 보네요. 그래도 휴대폰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삶에 낙이 없다고 하는 걸 보면 보람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더구나 코로나로 외출도 어려우니 가브리엘이 답답해서 어쩌나 싶네요. 뭔가 사소한 것이라도 일거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무보수라도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집에서 전화로 할 수 있는 봉사라든지 뭐 찾아보면 뭔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 그 건강이 안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계신데 남을 위해 기도해 주기 시작하면서 나름 바쁠 정도로 의미 있게 지내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수입이 없으신데 오히려 사방에서 챙겨주셔서 감사받으면서 사셔요. 지병으로 외출이 어려운 분이거든요. 근데 전화로 연결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가브리엘을 세상에 살아있게 하신 그 뜻을 따라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비추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주님께 또 시청자님들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브리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젊은이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지 이해하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가브리엘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휴대폰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유익한 몫을 발견하고 보람을 느끼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시력을 넘어서 영적인 시력을 더해 주시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의 가치를 깨닫고 주어진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영원의 부활을 쌓는 지혜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을 간청하며 유창영 소아데레사님과 가브리엘에게 위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009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제가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데 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대기 중입니다. 빨리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고 싶은데 병원이 너무 혼란스럽네요. 목발을 짚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퇴원도 못합니다. 날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병원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 제가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무릎 수술로 입원을 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또 겹치면서 이 불안한 또 이 병원 생활, 입원 생활을 보내고 계시네요. 이 코로나 감염에 또 더 노출된, 위험에 더 노출된 상황에서 또 조심해야 할 일도 많다 보니까 아마도 또 긴장과 스트레스도 지금 높을 거라 여겨지는데요. 가끔은 살다 보면 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 그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용기,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병원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찌 보면 또 그 안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애정과 돌봄의 손길을 나눠줄 수 있으면 어떨까 또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는데요. 언제
어떤 처지에서든지 우리는 이 사랑의 실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병원에서의 이 퇴원을 기다리는 이 시간도 또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건강하게 그래도 하루빨리 퇴원하셔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도 빠른 쾌유와 퇴원을 위해 기도 중에 필요한 은총 청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위로자이신 하느님, 무릎 수술 받고 입원한 가운데 또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서 지금 마음의 불안과 어수선 또 혼란스러움 겪고 있는 우리 0090번님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안에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 잃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 이분에게 내려주시고 비록 지금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정말 신앙 안에서 또 당신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 또 신앙의 길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또한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또한 하루빨리 퇴원해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더 당신을 찬미하고 또 정말 이웃과 또 우리 사회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 내려주소서. 아멘.